뭐지? 되고 있는 건가? 들리나요? 뭐야, 무슨 신기하다. 들려요, 여러분? 루루 안녕. 오! 아, 들려요? 다행이다. 어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막 쿵쿵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세울 수가 없다.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 이제 루루랑 이렇게 수다방 하려고 책상 정리했어요. 제가 조그마한 책상을 원래 연습생 때부터 샀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침대에 썼었는데 요즘 옷방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플릭스요? 네, 근데 사실 1시간 전에 이미 껐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너무 부끄럽다. 밖에 지금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 뭔가 다 들리니까 좀 부끄럽다. 귀멸의 칼날이요? 귀멸의 칼날곡 봐주기 알겠어요. 귀멸의 칼날 순위에 들어있던데? 인기 순위. 맞아요. 7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땡 하고 바로 켰나봐. 맞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만 들리는데 왜 부끄러워? 목소리만 들려도 부끄러워요.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해달라고요? 저 사실 요즘에 넷플릭스 잘안 봐가지고. 넷플릭스, 요즘에 그거 많이 보던데. 그거 뭐지? 시지프스?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 카리스마 리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넷플릭스 잘안 보고 티빙 봐라고. 아, 티빙도 재밌는 거 많죠. 티빙에서 재밌는 거뭐 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금방 비명소리 멤버들인가요? 네, 아마 그럴걸요. 여기 사실은 옷방이 거실이랑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짝 부끄러운 것도 그것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으면 밖에다 들리고 지금 뭔지 아세요? 문 하나를 두고 지금 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밖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왓챠도 재밌는 거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보는 그 뭔가 어플? 뭔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없는 거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웨이보도 많잖아요. 그거 우리 애니 나온 그것도 있잖아요. 반오십. 혼잣말과 멤버들. 맞아요. 지금 아니 맞아. 밖에서 들으면 약간 혼잣말 하는 것 같잖아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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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당당하게 하자고요. 이거 석영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정 열정 열정. 요즘 왓챠가 더 재밌는 거 많은 느낌. 남의 떡에 더커 보인다. 오. 저는 사실 웨이보도 자주 봐요. 거기도 없는 거가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여기 우리가 들어도 혼잣말인 건 비밀. 괜찮아요, 저. 사실
혼잣말이지만 여기 그루들 댓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다를 따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노래요? 노래는 여기 집이라 가지고 살짝 이제 좀 밑에 집에 민폐가 아닐까. 아파트니까. 맞아요. 속삭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크게 말하면 저기 밖에서 다 너무 크게 혼잣말 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한테 생일 선물 뭔가 줬어요? 네, 어제 민주 브이라이브에서 민주가 인증해줬어요. 댓글에 영화 부끄럽지 않게 나도 말하면서 할게. 아,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혼잣말 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있는 느낌. 뭔지 알죠? 같이 만나서 얘기 수다 떠는 느낌. 다들 그런 바이브 뭔지 알죠? 요즘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뭔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약간 이런 거는 잘 안 보고 요즘에는 약간 그 콘서트 영상 많이 봐요.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요. 갑자기 고백.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영상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마치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영상통화 느낌으로 하자고요. 지금 약간 전화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이미? 집단적 독백. 단체로 혼잣말. 다 같이 혼잣말 하면서 이제 밖에서 들으면은 전화하는 것 같은, 제가 전화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게. 다 같이. 공허소녀 콘서트. 맞죠? 저희도 무대 너무 하고 싶어요. 뭔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춤이랑 노래랑 이런 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새삼, 아, 내가 진짜 무대 하던 사람이구나, 이거가 진짜 더 뭔가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좀 더 뭔가 무대가 더 그립고 괜히 활동할 때가 진짜 생각이 진짜 많이 나고. 근데 이게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이게 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생각해, 지금 되돌아보니까 되게 오래전 일 같은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 말에 영이 대답이 안 돌아오니까 슬프지 않아요. 아, 다 대답해 줄게요. 제가 빠르게. 요즘 연습하는 노래요? 요즘에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전 보컬 단단하게 하는 연습을 하려고 좀 요즘 깨끗하게 부를 수 있는, 뭔가 좀 단단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연습하는데,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하고 싶어서 나중에 언젠가 보여주고 싶어서 연습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박세별 선배님의 노래할게요랑 벤 선배님의, 아, 이거는 저 보컬 레슨 곡이어가지고 나쁜 놈이라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그 솔직히 말하면 그 벤 선배님의 나쁜 놈이라는 그 노래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박세별 선배님의 노래할게요 그 내용이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몰입이 잘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그거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솔직히 보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그거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 그거 부르는 게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연습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그냥 연습해보는 것 같아요. 하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연습하다고 그러다가, 뭔가 집중해서 한 가지 곡을 연습하는 거는 그 노래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생각나면 불러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고치고 다시 불러보고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연습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익숙해졌다는 게. 맞아요. 너무 슬프죠, 그런 게. 하지만 맞아요. 그건 그냥 하지만이 없어. 좀 슬프다. 영의 취향은 약간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싫어요. 저는 근데 되게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생각보다 재즈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런 뭔가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약간 말하듯이 하는 노래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유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는 게 많은데 막 잼잼, 블랙아웃 뭐 그런 레드킹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도 잘 듣고 재밌는 노래 많아요. 저 재밌는 노래 많이 좋아해요. 아 중간중간 난 모르니까 그렇겠다. 재즈 추천이요? 잠시만요. 제가 곡 추천하려면 좀 찾아봐야 돼가지고 가을 아침. 가을 아침도 좋다. 좋아하는 노래는 부르기만 해도 행복하죠. 맞아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뭔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내가 뭔가 그런 감정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재즈. 제가 사실은 음악 듣는 어플을 바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리스트 찾는 게 좀 힘들어요. 원래는 그 사과 음악 거기서 들었는데 요즘은 그 다른 그 유명한 음원 사이트, 아, 음원 어플? 그걸로 듣고 있어가지고. 아, 밖에 멤버들 얘기하는 거 들려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에게 부르는 요정 보고 싶다. 아, 저 이름에게 옛날에 했었었는데. 언젠가 한번 불려드릴게요. 저가 이거.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가사도 너무 좋고. 아이유 선배님이 부르는 거 들어보면 진짜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좋아했었어서. 아, 집 도착하셨다고요? 조심히 들어가셨나요? 스윙걸스 보면서 재즈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재밌어요. 아, 스윙걸스 꼭 들어볼게요. 저 지금 씁니다. 스윙걸스. 공카 편지 자주 읽어요? 네, 자주 읽어요. 트로트요? 트로트 한번 들려달라고요? 맞아, 요즘 트로트가 핫하긴 핫하더라고요. 저 트로트 아는 거가 그 예전에 할머니한테 재롱 떨때 불렀던 거밖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다급히 쓰는 소리 너무 귀여워요. 아 들려요? 그 쓰는 소리도 들려요? 스윙걸스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 아, 저 그럼 영화 찾아볼게요. 스윙걸스 혹시 그 넷플릭스에 있나요? 야, 누가 밖에서 웃었어. 방금 비웃었어. 되게 글 빨리 쓴다. 슥슥 쓰는 소리 ASMR 갖다 줘요. ASMR처럼 들려요. 밖에 민주냐고요? 모르겠어요. 애니 같은데. 목소리 점점 커지는 게 뿌듯하네요. 당당 룡스. 재밌어서요. 루루랑 노는 거 재밌어서. 제가 약간 뭔가에 몰입하면 주변에 신경을 좀 더 못 써요. 그래서 잘 말, 누가 말 걸어도 잘 못 듣고 그래요. ASMR 듣고 싶다. ASMR? 그럼 지금부터 ASMR로 얘기할까요?
비가 간지러워서 날아갔다고요. 제가 방금 너무 크게 말해서 귀 놀란 거 아니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들려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가본 적 있으세요? 제주도요? 네. 저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 엄청 어렸을 때 아빠랑 한번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아빠 엄마랑 같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아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여행 처음으로 기억날 때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아 진짜 풍경만 봤는데도 진짜 힐링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뭐가요? 어떤 거가요? 힘든 거는 제일 힘든 건 활동을 못해서 그런 슬픈 마음 아픈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오늘 지금은 재미있는 얘기만 해서 행복한 기분만 느낍시다. 어차피 힘들 땐 힘드니까. 아 그냥 말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ASMR 힘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소리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저 다다음 주에 제주도 갈 예정. 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날씨 꼭 체크하시고 그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도 진짜 중요해요. 바람이 불면 진짜 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아니다. 바람이 아니라 비가 오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 그게 진짜 날씨 체크 진짜 중요해요. 뭔가 도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뽁뽁이? 뽁뽁이 가져다가 아 ASMR로 얘기하는 거 힘드냐고 물어본 거라고요? VIP랑 댓글이랑 딜레이 있나 봐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켜고 있는 그 매니저님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제 아이패드로 지금 두 개로 이렇게 켜서 보고 있는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요. 전 그런 아 그렇구나. 윙크요? 라디오인데 어떻게 윙크하죠? 윙크? 이렇게 해야 되나? 찡긋? 어떻게 윙크해야 돼요? 라디오에서 윙크를 어떻게 하죠? 제주도 작년 여름에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다시 너무 가고 싶어. 제주도는 진짜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경치 좋은 것도 그렇고 진짜 공기도 좋고 그냥 길가만 걸어 다녀도 진짜 뭔가 힐링되는 느낌? 링크는 해도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링크는 해도 안 보이잖아요. 링크 하면서 눈 감는 소리 들려주면 된다고. 눈 감는 소리 안 들려. 안 들리죠. 제주도 가서 뭐 해야 되나요? 예쁜 거 뭐 있죠? 제주도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제주도 섬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이름 뭐더라? 마라도인가? 외도랑 외도에 가면 그 오토바이 같이 생긴 그 자동차가 있어. 조그마한 자동차. 그거 탔는데 진짜 재밌고 그거 타면서 구경하는 것도 진짜 재밌고 마라도? 섬들이 진짜 풍경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주도 섬. 여기서 검색해본다. 우도랑 마라도랑 외도가 아니구나. 외도는 거제에 있는 데인가 봐요. 죄송해요. 헷갈렸어. 우도랑 마라도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섬 갈 때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섬에 들어가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배 타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거의 진짜 한 반나절 잡아야 돼. 그래서 빠르게 돌고 와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 스타벅스에서만 파는 음료를 먹어줘야 된다고요. 제가 그걸 못해봤네. 다음에 제주도 가면 꼭 먹어봐야겠다. 우도가 죽이지. 마라도 추천드리고 자연무산 검은 오름 좋아요. 맞아요. 제주도 오름들이 진짜 좋잖아요. 배 타는 건 좀 힘들어. 아 맞아요. 오랫동안 배 타고 가면은 좀 멀미 많은 사람들 힘들죠. 나중에 제주도 가서 렌트카 빌려서 운전하고 해안가 달리고 싶어요. 령이도 그래요.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땄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요. 제주도에서 운전하고 싶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조금 제주도에서 조금 하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크게 사고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재밌는데, 아니 못하지 않아요. 잘하는데 엄마한테 칭찬받았거든요.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살짝 저의 불안함인 거죠. 제 운전을 하면은 그 운전이 끝나면 피곤해요. 너무 집중해서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어가지고. 남해까지 운전한 서영스. 맞아요, 저 남해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렌트카 빌려서 해안가 달려봤는데 운전자인 나는 못 보고 내 친구들만 즐겼어. 아 근데 진짜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전 안 해봤을 때는 그냥 항상 차에 타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운전을 내가 해보니까 그 운전자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조수석에서 좀 졸거나 이러면 좀 괜히 미안하고 괜히 막 엄청 힘드니까 신경 쓰이고 막 좀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멤버들 태워준 적 있냐고요? 아니요. 멤버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태워줄 수 없고요. 아마 멤버들도 거부하지 않을까.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력이 아닐까. 원래 한 경력이 한 2년 정도, 혼자서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한 2년 정도 돼야 사람을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전 절대 누나 차는 안 타겠다고. 아직은 나는 아직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희는 자전거 타자. 저 자전거 잘 타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한강에서도 엄청 많이 탔고. 자전거 타면 운동도 되니까. 코로나 전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노는 게 재밌었는데. 아 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노는 건 어떻게 노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는 그냥 숙소 같은 느낌 아닌가? 운전 진짜 피곤해. 맞아요. 진짜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괜히 오랫동안 운전하는 사람 보면 괜히 걱정되고 뭔가 마음이 쓰이고 내가 교대해줄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교대해줄까라고 얘기하면 상대방 절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피곤한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괜히 그 다음부터 차 타기 무섭고 더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운전에 재미가 들리면 솔직히 말해서 좀 긴장되고 좀 무섭긴 하지만 되게 계속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아 진짜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면 차가 진짜 사고 싶다고. 운전을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 안 하니까 또 다시 또 힘들어가지고 다시 왠지. 근데 솔직히 좀 근데 한참 안 하니까 조금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시 할 자신이 없어. 그 조금 쉬면은 그 시험 칠 때 했던 시작할 때 막 그 왼쪽이 엑셀인가? 뭐지? 지금 벌써 헷갈려요. 약간 이런 거에서부터 좀 무섭기 때문에 그냥 택시 타고파. 맞아요. 여러분 나비 운전하는 차가 가장 편합니다. 운전은 할 땐 재밌지만 그것도 초반이고 한번 재미 들면 재밌긴 하겠지만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좀 무섭고 차 사면 차 타기 싫어지더라고. 아 진짜요? 아직 차를 안 타봐서 타 타기 싫어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 알려줬잖아요. 석영이 자전거 타나요? 석영 언니, 어제 민주 브이라이브에서 얘기해줬는데, 그날 같이 저랑 탔었는데, 그때 분명 혼자 탈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안 타서, 아마 지금 못 타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몇 분 전에 켰어요? 25분? 아, 벌써 25분 지났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전화하는 것 같죠? 진짜 대박이죠. 지금 25분 지난지 몰랐어. 나 솔직히 한 진짜 7분 지난 줄 알았어. 무섭다. 그 말은 너무 무섭다. 뭐가요?
영희가 운전하는 차 들을수록 불안해. 아, 왜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잘한다고요. 저 칭찬받았다니까요. 저 남해까지 갔다 왔다고요. 2시간 운전하고 왔다고요. 그쵸? 와, 벌써 25분이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그쵸. 저도요. 전 여기 7시 26분이라고 떠있는 시간을 보고 전 7분 지난 줄 알았어요. 7분 26초 지난 줄 알았어요. 라디오 1부가 끝나가고 있네요. 이제 2부가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은 감이지. 맞아요. 그래서 계속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타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주 하자, 수다방. 재밌어요? 재밌으면 자주 할게요. 재미없을까봐. 왜냐면 저는 계속 이렇게 실수 없이 저 혼자 말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산에서 남해까지 대박 운전자는 울리도 못하는 게 없다. 그쵸? 저 마산에서 남해까지 운전해서 갔다 왔다고요, 여러분. 저 운전 잘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겸손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은 아니고, 아, 원래 본인이 잘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 잘한다고 했어. 우리 아빠도 잘한다고 했고, 우리 동생도 잘한다고 했어. 그치만 제가 경력이 많진 않아서. 힘들까봐 걱정돼.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 루르들이랑 전화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너무 과대평가인 거 아닐까? 아니야, 잘하지. 그럼. 아, 제가 2종이어가지고, 아, 제가 1종이면 우리 그루 단체 그거 뭔지 알죠? 관광버스 그거 한번 운전시켜주는 건데, 나의 운전 실력을 증명해주는 건데, 아쉽다. 아휴, 제가 1종이었으면 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잘한다는 거 증명하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언젠가 꼭 보여드릴게요. 요리는 잘해요? 저 요리요? 저는 제가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를 해도 제 입에 맛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리는 어차피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요리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요리 없기 때문에. 요리하면 또 이설영이지. 아,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저의 라면 레시피. 다들 해보셨나요? 서령이의 라면 가게. 네, 다들. 제가 슈의 라면 가게는 못해도 라면은 정말 잘 끓인다고요. 관광버스는 면허 따로 있잖아요. 아, 진짜요? 관광버스는 따로 면허가 있어요? 특수 면허 이런 건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택시 탈게. 와, 진짜 너무하다.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 택시 탄다고요? 정말. 알겠어요. 그럼 택시 100대 타고 오세요. 내 버스 탈 사람은 없어?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됐어. 나 혼자 타고 갈 거야. 영이 라면 따라해봤는데 원래랑 별 차이가 없어. 아, 이게 또 손맛인데. 제가 진짜 그 라면 레시피는 정말 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이 익는 그 정도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버스 면허 따기도 힘들어. 령이를 위해서지. 저를 위해서 왔죠? 령이 버스 제가 탈게요. 왜? 정말 끌려가는 그런 느낌 있네요. 타긴 탈 건데 아니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버스 운전 안 할게요, 그냥. 너무하네.
설마 김치볶음밥만 할줄 알아도 모든 요리 절반은 할줄 아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김치볶음밥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김치볶음밥이 그 아시죠? 김치볶음밥을 못하는 사람은 그 김치가 밥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한 곳에만 김치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김치볶음밥 정말 고급 요리입니다. 어려워요. 수다 자격증 어디 없냐고요? 수다 자격증 제가 만들게요. 수다 자격증 1급. 이렇게 하면 한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음가짐은 이미 셰프네. 그쵸. 원래 모든 건 다 전문가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거에 전문가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요. 라면을 끓이더라도 내가 바로 라면 전문가다, 이건 나라는 손님한테 파는 요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베이킹 같은 건 관심 있어요? 베이킹 관심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창 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이런 거 할 때 탄수화물 그 흡수를 조금 더디게 해주고 배출을 도와주는 흰 강낭콩의 파세올라민 그거가 들어있어서 그게 도와준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에 그거 흰 강낭콩 가루를 넣고 만드는 베이킹을 레시피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막 혼자서 막 뽁짝뽁짝 해봤는데, 그래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저는 제 요리에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역시나 저한테는 맛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은 정말 다이어트하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했고 좋았어요. 저 베이킹도 관심 있죠. 나중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영희가 루루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요리는? 아, 저는 다 해주고 싶죠.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해줄게요. 다이어트 하는 맛. 맞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맛이라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맛있어요. 꼭 그렇게 자극적이어야지만 꼭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탄수화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탄수화면은 그 약간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되게 좋아요. 오, 령이한테 뭐든 만들어주면 다 맛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까요? 맞아, 그럴 수 있죠. 다 맛있다고 해줄 거죠? 오븐에서 꺼내는 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것도 브이로그 찍어줄 수 있나요? 아, 제가 언젠가 제대로 베이킹을 각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브이로그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막 오븐으로 하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한창 할 때는 에어프라이기로 했었어요. 일단 맛있다고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잖아. 목숨까지 걸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저 무슨 지옥에서 온 그런 음식도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말 지금 저도 가려요, 여러분. 저 요리 잘한다고요. 이렇게 저를 정말 해치지 않아요. 맞아요, 제 요리는 해치지 않는다고요. 음식 재료 없이 조미료로만 요리해도 맛있게. 아니죠. 조미료를 다 빼고 음식 재료만으로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프로에도 짱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에어프라이기는 정말 진짜 언젠가 자취를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도구. 정말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발명한 사람에게 상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할 수 있고 오븐도 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 령이가 요리해서 령이가 운전하는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는 거야?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 령스 투어. 좋아요, 좋아요. 서령이 말고 서령이 음식 잘한다고 한 사람을 못 봤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정말 됐어. 삐졌어요. 저 그루한테 요리 안 해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나만 잘한다고 했으니까 저만 먹을게요. 됐어요. 정말. 저는 제가 음식을 요리를 많이 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저 요리 잘한다고요, 여러분. 저 정말 잘해요. 정말 알려주고 싶다. 서령이가 주는 날달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령이 먹는 것만 봐도 루루는 배불러 걱정만. 아니요, 제가 꼭 먹여드리고 싶어요. 배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먹여드리고 싶어요. 지옥의 여행 그런 건가? 지옥의 여행이라뇨. 미의 여행. 미. 아름다운 맛. 그런 말 하세요. 서령 버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여기가 만든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굳이 따지자면 순서는 여기가 만든 도시락을 먹은 사람, 먹고 살아남은 사람만 서령 버스에 타는 거죠. 사람만 돌아올 수 있게 해줘. 됐어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여행사를 신뢰하지 못하다니. 령스 라디오 듣다가 아빠가 불러서 일하고 왔다요. 그래도 끝나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전화하고 있는 기분이죠. 령이가 인정해버렸다. 아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루루가 한 말을 정리해준 거죠. 차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만 놀릴게. 아무거나 다 잘해. 그럼 그럼. 아니 다 왜 나 놀리는 거야. 제가 놀리는 재미가 있나 봐요. 희망이 없네? 무슨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왜 없어? 희망이 왜 없어요? 지금 만들어요. 제가 희망을 만들어줄까요? 연애 상담 해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누구시죠? 한번 연애 상담 해드릴게요.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Right now. 친구 놀리는 거에 반에 반도 안 했어. 령이 삐질까봐. 친구분들 화이팅.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서영이 요리 잘한댔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밖에 없네요. 너그나 타나 둘 다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더 먹고 싶다고 더 타고 싶다고 애원해도 안 됩니다. 지금요? 사연을 여기다 쓰라고? 네! 지금 여기 보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브루 어머니 피셜은 킹정이지. 아, 요즘에 이렇게 앞 글자에 킹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 쓰더라고. 저 사실 이거 못 알아들었었는데. 브루랑 티키타카 너무 재밌어. 그래요? 다행이다. 저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전화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1407명과 전화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트 좀 더 눌러주세요. 아, 진짜 어려운, 잠시만, 여기 근데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는데. 1407명과 통화. 맞아요. 지금 1411명으로 늘어났네요. 어서오세요. 언젠가 서령이 요리 브이로그 올려서 보란 듯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꼭 보란 듯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루루 상담센터. 좋아요. 상담센터 좋아요. 룡언니 보면 심장이 너무 뛰어요. 이거 부정맥인가요? 아니요, 상사병입니다. 너무 공개적이라 민망해서 못 쓰겠네. 킹 붙이는 거 요새는 아니고 한참 된 건데. 아, 그런가요? 꼭 멤버들 시식도 해줘야 됩니다. 멤버들 시식이요? 생각보다 멤버들이 굉장히 정확한 친구들이어서. 아,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선택받을 자신이 있어요. 별 다섯 개. 언니 돌잡이 때 제 심장 잡았죠. 아, 이거 좀 무섭다. 조리 말고 요리를 해야 돼요. 저 요리 잘한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1년 넘게 못 보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 보러 갑시다. 령스 놀리는 만큼 령스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죠? 알죠? 알죠, 알죠. 다 알죠. 그런 마음 다 알죠. 톡톡의 사연 보셨나요? 어, 아니요? 톡톡의 사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각 잡고, 제가 원래는 라디오처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각 잡고 할 때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태어났니? 기억이 잘. 저도 태어났을 때 너무 까마득해서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눈치 없대 자기한테 연애 상담하래요. 어쩌면 좋을까요? 마음 아파. 영스 거울 셀카 올려주세요. 거울 셀카 너무 보고 싶다. 알겠어요. 제가 조만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즘에 연습실 다닐 때 계속 이제 맨 얼굴에 맨 얼굴에 너무 열심히 연습하는 복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가 셀카가 많이 없을 때는 보통 그런 이유 보통 네 또 춤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아시죠? 조금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저는 예쁘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찍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막 메이크업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그렇게 평소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외출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없어서 저는 연습실 집 보통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영희가 어떤 옷을 입어도 화장을 안 해도 그루는 다 사랑한다. 그거 아세요? 그루가 다 사랑해도 저는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다닐게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저 그래서 맨날 트레이닝 복만 입고 다녀요. 옛날에 이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나갈 때도 뭔가 좀 항상 뭔가 예쁜 옷들을 입고 막 화장도 맨날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꾸미는 거 좋아했었는데 저 지금도 꾸미는 거 좋아해요. 외출할 때는. 이제 보통 연습실을 가면 퇴근할 때 보통 땀에 젖어서 퇴근하기 때문에 어제 입었던 티셔츠 어딜 거예요? 예쁘던데. 어제 입었던 거요?
해버그 타임? 해버그 타임 맞나요? 그 모르겠어요. 무슨 해버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게 하루의 보람이지. 그쵸. 하루를 뭔가 항상 하루하루가 다 너무 소중하잖아요. 뭔가 그런 순간을 음미하면서 살아야죠. 여친짤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어떻게 찍는 건가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저 사실 그런 걸 잘 모르... 제가 그런 걸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시기가 있지. 맞아 맞아. 맞아요. 외출과 출근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하는 노는 그런 외출이랑 그건 다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이빙 가자는데 걱정이 돼요. 어느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일단 생명보험이랑요. 일단 생명보험이랑 운전할 때 그 필요한 그 보험이랑요. 일단 그거 두 개는 꼭 필수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동생 짤이더라고. 동생 짤은 어떤 짤이에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동생 짤, 여친 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공소 이모티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려서 만드는 건가? 주말에 무슨 계획 있어? 주말에? 저에게는 일주일에 7일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주말과 평일이. 전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여기 말하는 거 알고 있지.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 톡톡에도 말했듯이 그루의 사랑을 응원해줘야 하지만 참 마음이 착잡하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루밖에 없는데 왜 그루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만약에 꼭 줘야 한다면 반만 줘. 내 자리는 남겨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들. 본인이랑 어떤 동물이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해요? 옛날은 아닌데 전에 북극여우 닮았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고는 저는 닮은 동물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쥐?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저는 최근에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귀여운 미소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조금 읽고 있었는데 읽다가 말았습니다. 또 다시 읽어야 돼요. 봄도 오는데 사막여우로 갈아탈 생각은. 근데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는 좀 생긴 게 다르지 않아요? 령이 금발 대 북극여우 찰떡. 저 금발머리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제 좀 눈치껏 머리가 금발로 자라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 머리한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 아직 눈치를 못 채네요. 계속 갈색 머리로 자라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이제 금발을 시키기에는 아직 이 친구가 너무 좀 어리고 약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운 후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껏 솔직히 조금 금발로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듣고 있어? 나는 나이 먹으면 실버타운 갈 거야. 아, 실버타운. 골드타운은 없나요? 가수로 데뷔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가수로 데뷔 안 했어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취미든 뭐든. 근데 만약에 다른 걸 했으면 뭘 했을까? 뭔가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거 좋아해서. 난 영이 빨간 머리도 좋을 것 같아. 오, 빨간 머리.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황색 머리도. 그 약간 옛날에 했던 주황색 단발머리 때그 주황은 약간 좀 노란기가 섞인 주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약간 그 트와이스 사나 선배님이 하셨던 그런 주황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머리도 생각보다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저희 동생이 한번 초록색을 했었었는데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초록색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색들을 하기에는 제 머리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실용음악과 3학년 서령 선배였을 수도. 아, 맞아요. 그랬을 수도. 아니면 저는 사실 그것도 생각했었거든요. 심리학과? 이런 것도 생각했었고. 저는 지금은 일단 저한테 음악이 1순위라서 대학을 가진 않지만, 나중에라도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심리학이나 이런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오늘 서령이가 웃음을 줘서 수명 늘어났다. 골드타운. 실버타운에서 더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골드타운으로 옮기시는 거죠. 어때요? 서령이 웰치스 머리 너무 좋아해. 그 보라색 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색도 진짜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보라색 단발머리였으니까 다음에 한다면은 보라색 장발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다들 제 단발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장발픽인데 멤버들은 저 빼고 다 단발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나이가 많이 들면 다이아타운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도 있나요? 혹시? 음악 관련 업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연구하거나 뭐 아니면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강경 장발파. 장발파 손? 단발파 손? 10만 하트 달성. 아, 진짜요? 우와! 따다다단단, 딴단단단단, 서령이 10만 하트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령 음악단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저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절대 장발해. 단발파. 손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나랑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 예. 중단발. 오, 중단발. 색다른데? 팔 아파요? 아, 그러면 잠시 내려셔도 됩니다. 이제 조물조물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짝. 우리가 맞장구 쳐주는 거라고 말해야지. 아니요, 지금 우리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치, 루루? 바주 컷대 머리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저 근데 그런 머리, 전좀 특이한 머리도 해보고 싶었는데, 다양한 머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그때 특이한 머리였었잖아요. 그 리본 머리. 그거가 되게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바주카를 생각하면 일단 그 머리가 먼저 약간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중단발 사랑단. 중단발이면 약간 그 약간 레드썬 때 애니 머리 길이 정도인가? 애니 단발 진짜 예뻤는데. 물론 장발도 예쁘지만 저는 애니 단발파입니다. 이어폰 꼭, 이어폰 끼고 폰으로 보는데 그치 루루 할 때 네라고 말해버렸네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루루들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루루가 전화하는 줄 알 겁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군요. 하하. 바주카 때 머리 볼수록 괜찮았어. 그쵸. 더 많이 봤어야 했는데. 그 왓투아 콜리아 때 태연 선배님 머리처럼 시크릿 톤도 궁금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장발에 하면 더 뭔가 느낌도 색다를 것 같잖아요. 그쵸? 머리가 난다는 게 소중한 거죠. 그쵸? 그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제 머리가 나 있다는 게. 어떤 머리는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하하. 진짜 저 머리가 원래 진짜 계속 끊겨가지고 길이가 계속 똑같았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1년 전 사진과 1년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머리 길이가 똑같았어요. 다른 멤버를 비교했을 때 애니가 장발이었다 단발이 되고 그 단발에서 다시 장발이 되는 데까지 머리 길이가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동안 저는 계속 머리가 끊겨서 계속 그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번에 좀 바주카 준비할 때랑 바주카에서 지금 기간까지 계속 머리 관리 엄청 열심히 하려고 진짜 트리트먼트 에센스 진짜 클리닉 엄청 하고 지금도 열심히 엄청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튼튼하고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언젠가 꼭 그런 친구들을 이 친구한테 도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 어디까지 와요? 지금은 한 세 골 정도? 공중 고개사? 머리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딱 차분하고 시크하고. 아, 그 생머리? 근데 저는 그 사집 활동 때 진짜 저는 제 모습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스타일링이랑. 원래 강하게 키우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소중하게, 강하지만 소중하게 키워줘야 이 친구가 조금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함부로 다루면 그렇게 끊어지고 이제 다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친구들은 강하지만 소중하게 대해줘야 돼요. 루루 26 밥 먹으러 가요. 영희 사랑해. 소근소근. 밥 잘 먹고 와요. 사집 활동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니까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계속 활동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쇼케이스 때도 그 뒤에 서서 계속 그랬어. 아 진짜 원래라면 이렇게 우리 나가면 앞에 그루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말했었지만 사집 활동을 하면서 그 코너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심각하지 생각 안 했었는데 한참 뒤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쉬웠어요. 바주카 무대도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고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앨범을 내서 나왔는데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봤어. 그것도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영통편사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영수 바주카 때 복권 있었나요? 네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복근은 계속 여러분 복근 그 차이는 그 복근은 있지만 복근 위에 그 지방층이 두꺼워지면 잘 안 보이고 얇아지면 잘 보이는 거. 제
제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바주카 뮤비에서 복근 있어서 깜놀. 저 레드썬 뮤비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아직도 상황이 안 나아졌다는 게 너무 슬퍼. 맞아요. 복근은 누구나 있지. 복근은 누구나 있다. 그래요. 복근은 누구나 있죠. 하지만 그 모양이 있는 복근은 아, 복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조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 아니, 뼈가 튀어나온 거 잘못 본 거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요즘 대면 펜스 하던데 모르는 척 해줄 테니 다시 바주카로 펜스 어때? 요즘 대면 펜스예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때 진짜 대면 펜스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슈레딩거의 복근. 슈레딩거가 뭐예요? 복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없다가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열심히 해볼게요. 아, 정말. 바주카로 컴백 한 번 더 합시다. 그쵸. 바주카 좋았지. 슈레딩거? 슈레딩거가 뭐예요? 대면 패스하면 울 것 같이 좋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양자물리학 속의 고양이. 아, 이해했다. 오케이, 오케이. 상상 속에 어쩌고요. 그렇군요. 영이 목소리 들으면서 쿠키 만드는 중. 헉, 쿠키요? 무슨 쿠키요? 전 이제 케이팝 안 돼, 포기하지 마.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포기한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네. 아, 근데 이거 뭔가 이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렵네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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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 그래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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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희망 희망. 령이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가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많이 불러주고 싶어요. 제가 1집 때 팬사인회 때 계속 노래 불러줬었는데 그런 것처럼 언젠가 진짜 옛날에 커버 영상 올릴 때도 계속 실제로 들려주고 싶다 그랬었는데 진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슈레딩거 지금 케이팝 아니냐면서. 슈레딩거 나 검색해봐야겠어. 슈레딩거 서령이는 대형버스 운전하는 동시에 요리도 할 수 있다는 이론. 존재하지 않는 슈레딩거. 영이 첫 팬싸 기억해요? 그날 엄청 떨었다던데. 엄청 떨었죠.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선배도 없었고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로만 약간 아 팬싸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구경하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그게 진짜 심했어요.
영희는 계절마다 듣는 노래가 있나요? 봄 되면 듣는 노래 같은 거. 저는 계절마다 듣는 노래는 딱히 없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을 때 그때마다 취향대로 듣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 그분들이 톡톡에 남겨준 그 추천곡들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지금 있어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이유 선배님 노래랑 청아 선배님 노래랑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랑 뭐 이런 것들 제가 생각보다 밴드 노래를 좋아해서 밴드 용용 선배님 노래도 듣고 네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국 노래도 듣고 이거 읽어도 되나? 언니 저 지금 저 방금 방구 꼈어요. 이거 그런 것까지 말 안 해줘도 돼요. 퍼즐몬 진짜 좋았는데 어 맞아요. 저는 근데 저희 노래 다 좋아해요. 사실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공허선율 앨범 전곡 노래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었었어요. 그냥 뭔가 그 저희 노래는 저희가 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 묘한 감성이 들어있는 느낌이랄까 그 감정이 뭔가 전달되는 뭔가 그런 제가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려고 했지만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넘겨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뭐가 느껴지는 뭔가 마음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노래 좋아해요. 본인 목소리가 나오는 노래 안 좋아할 수 없지 레알. 저 아니 근데 진짜 아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섬세하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섬세하게 불러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느껴지는 것도 좋아해요. 창문 좀 열고 올게요. 네. 열어보세요. 팬사인회 공부도 하는구나. 맞아요. 그랬었죠. 무엇이든지 처음은 누구나 떨리지. 맞아요. 진짜 떨렸다고요. 여러분 루루들이 저희 보면서 엄청 떨려하면서 왔잖아요. 그런 것만큼 저희도 떨렸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할 때 정말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아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뭔지 아세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소개팅이나 그 뭔가 미팅이나 뭔가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안녕? 너 혹시 점심 먹었어? 아니면 나랑 같이 먹을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서령이를 보는 날은 왜 매번 떨리죠? 아 진동벨이라서? 농담이에요. 초코쿠키 만드는 중. 아 초코쿠키. 초코쿠키 좋죠. 아, 맞아요. 여러분 초코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제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것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마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나도 령이 처음부터 떨렸어. 근데 그때보다 만약 지금 보면 더 떨릴 것 같아. 못 본 지 오래돼서. 맞아요. 저는 진동벨처럼 떨어도 좋으니 보고 싶습니다. 뭘까? 두근두근. 제가 민초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트초코에 빠졌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눈을 못 봐요. 그래서 팬사인에서 령스랑 대화할 때 얼굴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제 눈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제가 또 눈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고 가면 분명히 집에 가서 아쉽단 말이에요. 뭔지 알죠? 옛날에 제 친구가 이건 옛날에 내 중학생 때인가? 제 친구가 좋아하던 그 가수분의 팬사인회를 가려고 CD를 막 20장 막 이렇게 샀어요. 20장 막 몇십 장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가수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기분 나쁘시냐고.
혹시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긴장해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자기는 그게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대답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엄청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봤었어서 더 그런 거죠. 밖에 누가 있군요. 소리가 다 들리네. 맞아요. 밖에 멤버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까지 민초 먹으면 먹고 아니면 별로라고 해서 서운했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민초는 그냥 민초가 들어있긴 하지만 초코니까 그 정도면 달달하고 괜찮지 않나 이랬는데 그 언제지? 엔티엔스였나? 뭔가 민초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근데 그거 아시죠? 민초를 좋아하게 되면 계속 민초만 찾게 되는 그런 일반 초코는 뭔가 일반 초코보다 그 민초가 너무 좋아서 일반 초코보다 민초를 더 찾게 된다는 그런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 민초단이 됐습니다. 완전 민초 사랑해요 지금. 맞아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서령 설렘사 범인. 그러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설렘사에도 좋으니 만납시다. 눈 맞춥시다. 카누 민초만 먹어봤나요? 어? 아니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민초를 초코맛으로 먹는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어 이럴 때는 그냥 살짝 좀 민트 향이 나긴 하지만 초코니까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좋지 뭐 이렇게 먹으면 먹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민초가 좋아요. 전 동생이 민초단이라서 베라를 같이 안 시켜요. 냄새가 섞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민초는 강하니까. 민초 치킨까지 먹겠네. 민초 치킨은 사실 아직 도전 안 해봤지만 조합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5살짜리 미아. 5살한 미아 어느 것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5살?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잠옷 귀엽다. 어? 잠옷 보여요? 잠옷이 보여요? 아, 깜짝 놀랐어. 저 지금 그거 아시죠? 보이스 라이브를 하면 검은 화면이잖아요. 제가 비춰요. 잠옷 귀엽다라고 해서 저 잠옷 입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줄 알고 내무새를 정리했다고요. 순간 깜짝 놀랐네. 머리를 다시 한번 묶고 여러분 드디어 제가 머리가 묶입니다. 그 전에 안 묶였거든요. 령또속. 아 그러니까요. 이래서 다들 제가 저를 놀리는 맛이 있다고 하나 봐요. 카누 민초도 맛있어요. 오,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튀기면 다 맛있어지니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튀기고 나서 뭔가 입히니까 튀김이 좀 죽지 않을까요? 튀김은 바삭해야. 리더 민주, 막내 민주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리더 민주요. 힘들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막내 민주는 그래도 제가 언니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네. 근데 민주는 말 잘 들어서 리더 민주 빡셀 것 같다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가? 민주한테 물어볼게요. 너가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럼 바로 이렇게, 야, 이스릉이! 이럴 것 같은데. 엄마, 일로 와봐라! 막 이럴 것 같은데. 풀 좀 꺼봐라! 막 이럴 것 같은데. 말 잘 듣는 거 맞아? 아, 잘 들어요. 민주 귀엽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0시야. 네? 아! 거짓말쟁이들 나쁘다. 다들 양치기 소년들이야. 나 진짜 10시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어? 나 몇 시에 시작했지?
벌써 10시라고? 이러고 시계를 봤는데 검은 화면에 8시 15분이라고 떠있네요. 이러실 겁니까? 야자타임 보고 싶네. 하, 저 야자타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녀입니다. 아, 소녀입니까? 양치기 소녀입니까? 그렇군요. 우리 소녀들. 우리 소녀들 언니가 사랑해. 그래, 8시 15분이잖아요. 이러실 겁니까?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10시에서 속았다고 8시 15분이잖아요 라는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댓글도 한 4개인가 읽었는데 계속 8시 15분이었어요. 여러분 알아듣기 힘드시면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1시간 15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뭔 소리야. 아니 제가 1분 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할미 소녀라고 불러서 행복하다. 할머니 소녀딸이 잘할게요. 광동호 노래를 평소에 듣나요? 아님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추천해 주실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모든 말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서령이도 멤버들한테 해봐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사투리 평생 고치지 말아줘. 저 사투리도 고치라고 그랬는데 한번 고쳐보는 게 어때라고. 사투리 한번 고쳐보자라고 했는데 좀 많이 고쳐져 보이지 않아요? 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사투리 중간중간에 한 번 말고 안 썼는데. 방금은 그루도 속았어요. 그쵸? 저는 계속 8시라는 시간 보면서도 벌써 뭔가 10시인 체감이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아, 령이 반전대 음성으로 해주세요. 저번에 톡톡에서 해줬던 거. 밥 드셨어? 아, 그거? 아, 루루들, 진지 잡섰어? 또 뭐 있지? 응, 본인은 쓴 줄 모르더라. 언제 썼어요? 몇 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썼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고친 듯 안 고친 듯 한 게 좋아. 그냥 내가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가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야. 진짜? 아니라고 해줘. 서울 사람이지. 8시 15분 32초? 아, 여러분 나중에 다시 보기 돌려봅니다. 처음 라이브 킨 순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 세상에 막. 그러면 령이한테 서울말 가르쳐줄 룰을 구함. 보라색 립스틱 vs 초록색 아이섀도? 전 차라리 초록색 아이섀도요. 초록색 아이섀도는 그래도 립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라색 립스틱은 어떤 걸 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보기에도 너는 모르지. 흥. 알 수도 있죠. 령이 사투리 쓰는 모습이 좋아서 서울말 안 알려줄래요. 그럼 저는 계속 사투리 써요. 나도 서울말 쓰고 싶은데. 요즘 나라에서 살다 와서 사투리로 배운 거잖아. 이해해줄게. 요정어도 할 줄 몰라요. 연기 국어. 저도 사투리 루루라서 서울말 못 알려줘서 안타깝다. 여기는 전라도여라. 저 근데 전국 사투리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투리 전문가. 사투리 자격증. 어때요?
아까 밴드를 밴드라고 해서 서울 사람 다 됐어라. 그쵸. 저 밴드라고 했잖아요. 밴드 음악 좋아한다고. 여러분. 서울말 가르쳐 줄게. 대신 대변으로 만나야 돼. 알겠어요. 시간이랑 장소 알려주세요. 렌나 VF 할 때 청아님 벌써 12시 불러달라 했대. 벌써 12시냐고 말하더라고요. 아, 벌써 12시 불러주세요 했는데 벌써 12시예요? 이랬어요? 원래 마사는 표준어만 쓰지 않나? 그러니까요. 아, 그 생각해보니까 이 서울의 서울말이 표준어가 돼서 그렇지, 마산이 만약에 수도였으면 마산 사투리가 표준어가 됐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투리를 쓰는 거죠. 발상의 전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방금 저 서울말이었죠. 약간 그런 거 기대하셨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 기대하셨죠? 저 잘하죠? 잘 구분해서 쓰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제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 그럼 우리가 표준어를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가르쳐 줄게요. 영아 이미 올라갔어. 아, 아닌데. 올라갔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 저 근데 이거 약간 그런 공식 느낌으로 외웠었는데. 블루베리 스무디. 뭐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였나? 두 번째를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였나?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한텐 그렇게 들려. 미안해. 사투리 게스트 달투 분께 서령어 알려주세요. 서령어요? 여러분은 이미 서령어 1급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방 루루도 서령이 사투리 쓰는 거 다 안다고요. 저는 그래도 사투리 많이 안 쓰지 않아요. 서울말은 느리게 말하면서 교정해야 하는데 사투리는 자연스럽게 빨리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 서울말도 빨리 말할 수 있어. 아, 서울말은 음의 높낮이가 없어요. 서울말은 음의 높낮이가 없어. 서령어 자격증은 없나요? 서령어 자격증 만들어주세요. 오늘 브이라이브 요약, 운전 잘하는 서울 사람 명셰프. 맞아요. 요약을 잘 하시는군요. 할머니들이 대화하시는 거 엿들으면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대화하신 거래요. 아,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동생이랑 대화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대화하는 거였는데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화내는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강해지거나 뭔가 대화에 빠져들면 좀 목소리도 커지고 억양도 세져가지고 더 약간 사람들이 화난 이렇게 왜 화내는 것처럼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이 아닌데. 맞아요, 너 그래요. 어색하잖아. 오늘 브이라이브 요약. 루루들의 영스 놀리기. 그러니까요. 그만 놀리세요. 그만 놀리세요. 저 라이브 끄고 옵니다. 영스 라디오 넌 재밌나. 다행이다. 진짜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1시간 24분째 계속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멤버들 생일 때마다 멤버들 관련 시험 문제 같은 거 내주세요. 하, 시험 문제. 근데 약간 그거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모든 게 다 너무 익숙하면 뭘 문제로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려운 것도 모르고. 대체 누가 우리 형이 놀렸어? 내가 혼내줄게. 빨리 혼내줘.
빨리 빨리 룰 혼내줘요. 자기 자신 혼내줘야 돼. 나도 오늘부터 민초단 해볼게. 어거지로 열 번만 먹으면 먹어진다던데. 한번 해볼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그거 하지 않아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취향의 차이니까. 굳이 힘든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루루가 민초단이든 민초단이 아니든 계속 좋아합니다. 난 내가 놀렸으니까 셀프 반성해볼게.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놀릴 거죠? 계속 놀릴 거죠? 혼내기엔 너무 많은 상태였다. 그러게요. 2174명이나 되네요. 혼내기엔 너무 많네요. 슬퍼. 그냥 슬프지 않아. 사실 재밌어요. 같이 노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치존해주는 거얌? 나 오늘 령이에게 또 하나 배우네. 그렇죠. 치존해야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무릎 꿇고 듣고 있다고요? 아, 안 돼요. 다리 지나요. 다리 펴고 주물주물. 스트레칭. 령이 또 안 놀린다고 그러면 관심 안 준다고 그럴 거면서. 루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놀리고 관심 주면 되잖아요. 안 놀리고 관심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영이 놀린 루루 무릎 꿇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어떻게 서 있어? 무릎으로 서 있어야 되나? 물구나무 서서 서 있어도 아니고. 시간은 알려준 거예요. 시간은 알려줬는데 잘못된 시간이었어요.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알겠어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이미 내 모든 관심은 너인걸. 그래요. 그렇다면 용서해 드릴게요. 제가 루루한테는 쉬운 사람 해보겠습니다. 나도 령이 놀려야 하나? 아니요. 그런 건 배우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놀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놀린다고요? 이거보다 더 열심히 놀릴 수가 있어요? 저 오늘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놀림 당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서 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복근 생기실 거예요. 내가 아까 먹고 또 배고프면 어떡해요? 또 먹으면 되죠. 누가 령수 놀려 다 데리고 와. 여기 2210명 다 어디 뭐 산으로 데려가셔야 장소가 가능하신가요? 며칠 전 회사에서 친구가 실수를 크게 해서 령이 레드썬 파트 아쉬워마 끝이 아니야 했더니 친구 감동 만땅. 오, 맞아요. 아마 루루가 불러줘서 다 그랬을지도 있고 우리 가사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영화 오리지께는 여전히 파업 중이야? 네, 눈이 안 와서 언젠가 뭐 볶음밥이라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 오리 아직 그 소중하게 아직 입이 닫혀진 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눈은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볶음밥을 좀 더 준비해보는 게. 흙오리라도 만들자. 흙이요? 저 요새 흙을 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흙? 오리로 볶음밥을. 그 오리 그거예요. 그거. 눈오리 만드는 그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요. 집게. 뒷골목으로 따라와봐. 어이구, 좀 많네. 골목은 안 될걸요? 한 엄청 큰 도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령스 놀린 사람 다 모여서 팬미팅 하자고요? 그건 무슨 모임이? 그 네이버에 그 밴드라도 만들까요? 놀린 모임? 놀리는 모임? 루루 테일한 로의 집합회. 오리 볶음밥 만드는 브이앱. 오리 모양으로 빵은 못 만드시나요? 오, 빵. 빵 좋다. 이제 비월식이죠. 비월식이에요? 오, 밴드 아니고 밴드. 저 방금 밴드라고 했잖아요. 밴드라고 했나요? 와, 령스 놀림 모임. 그루밴드. 지금이라도 령스 놀려야 하나. 안 놀린 척. 루루,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키보드 들고 모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낮에 잠깐 비 왔어. 아, 진짜요? 오늘도 여기는 비 왔는데. 아, 저는 오늘 집 밖을 안 나가서 비가 온지 몰랐어요. 이거 봐, 자기가 뭐라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아니에요, 저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한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여러분, 벌써 1시간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저랑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잘 통화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벌써요? 벌써 여러분, 솔직히 체감은 한 30분 정도지만 지금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역시 놀려야 댓글 읽어주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영수 놀린 적 없습니다. 이게 한번 돌려보시면 제일 많이 놀리신 것 같은데. 초코쿠키 성공하고 왔는데 어딜까? 아, 초코쿠키. 진짜 통화하면서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통화요금 청구하면 되죠? 주소 아시죠? 라디오는 2시간이 국룰인데. 체감 10분 지났다고요? 10분은 조금 너무했다. 30분. 언니 가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저 가고 나서도 하트 눌러주세요. 김치볶음밥 볶으러 갈 시간. 김치볶음밥. 오늘 저녁은 그럼 김치볶음밥인가요? 다들 김치볶음밥 드시고 오실래요? 다음에 라디오 할 땐 1부, 2부 해주기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래 신청곡은요? 신청곡. 제가 신청곡은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부끄러움을 시작했지만 영희에게 3초만 남은 브이라이브였다.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시작했지만 재밌는 1시간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93명의 친구와 함께 전화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갈게요. 안녕. 사랑해, 그루.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주말 잘 보내고 잘 자고 자면서도 내 생각하고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그래, 안녕.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안녕. 바이바이.